선보성의 싸움 첫 번째 히치하이커는 박태민이 가져갔습니다. 자, 이 선수들이 앞으로 어느 경기에서 다시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양 선수의 드라마는 앞으로 계속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박태민이 먼저 손을 한번 올렸습니다. 두 번째 연보성이 올릴 차례인지 아니면 박태민이 복수 제대로 해줄지 보자. 자, 2차전이에요. 먼저 적의 진영입니다. 3시에요. SK텔레콤 T1의 박태민. 박태민의 적은 3시. 자, 그리고 7시. MBC 게임 히어로의 연보성. 테란 본진은 7시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롱기누스2에서의 2차전. 아, 이거 연보성 선수가 잡아내지 못하면 지난번에도 죽음의 조에 듀얼 토너먼트에 속해 있다가 아쉽게 패배하고 이번에 예선 거쳐서 올라왔는데, 자, 그런데 다시 또 박태민을 만나서 예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지도 몰라요. 네, 진짜 어떤 선수가 떨어지게 되든 아쉬운 선수예요. 이 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막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태민 연보성 선수의 경기에서는요. 그럼요. 네, 일단은 뭐 어쨌건 뭐 연보성 선수야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는 뭐, 네, 맞습니다만 3경기가 네오 아카노이드라는 면에서 부담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네, 연보성 선수는 이번에 사용되는 새 맵은 잘하는 선수가 이긴다. 태양대 정우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한 종족에게 크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롱기누스가 있어서 테란한테 조금은 기울죠. 이런 정도의 의견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롱기누스도 물론 뭐 전체적으로 테란이 좀 더 이기기는 해요. 좀 더 승률을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옛날 같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네, 저그가 굉장히 해법을 많이 찾아냈고 네, 공식전 18대 14면 별 차이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박태민 선수가 뭐 2대0으로 끝내지 말란 법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예. 그런데다 예. 그러니까 박태민 선수는 이 맵에서 저그가 죽어나던 시절에 변형태 선수 한번 이겼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1승의 기록이 있고 연보성 선수는 이번 예선에서는 늦가프의 저그 김성곤 선수한테 이겼는데 그 지난 토요일 날에 이 서바이벌 리그 토너먼트에서는 또 온게임넷의 박찬수 선수에게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보성 선수가 예, 굉장히 테란이 유리한 맵이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드론은 일단 들어왔어요. 박태민 선수의 그 첫 번째 경기의 역량으로 또 두 번째 경기도 충분히 또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첫 경기 자체가 워낙 좀 임팩트가 강한 경기였잖아요. 그 저그가 울트라까지 네. 히치하이커에서 진짜 시원시원하게 테란을 잡은 경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 막 예, 러커로 다수의 러커로 보통은 러커 일정 수에다가 나머지는 저글링을 왕창 동반을 해가지고 테란이 전진할 때 최대한 넓은 지역까지만 끌고 나오면은 러커 저글링이 확 달려 들어갔고 싸먹으려는 이런 플레이를 하고 그 컨트롤 싸움에서 저그가 이기면 저그 페이스, 테란이 이기면 테란 페이스, 이게 정상인데 박태민은 되게 고전적으로 러커들만 딱 있다가 버로우 언버로우 러커가 하도 많으니까 머린이 달려들지 못하고 탱크들이 시즈 모드 풀고 전진하고 계속 이러면서 야금야금 쫓아만 갔더니 디파일러 딱 나와서 쭉 밀리면서 끝난.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완전히 진짜 노란한 거였거든요. 그럼요. 사실. 예. 예. 자, 그런데 예. 낮에 최준 선수처럼 일단 쓰리에 처리 빌드를 그러게요. 하거든요. 예. 자, 앞마당 이어서 중간 진영에 정확하게 해처리 하나 더 네. 지었고요. 아, 지금 분위기라면 4회 처리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준 선수처럼 말입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더 짓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SCV 정찰이 계속 미네랄이 이어지고 있죠. 모여도 가스가 없으니까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레어를 누를 수도 없고 발업을 누를 수도 없고 예. 뭐 이제 곧 100 금방 모이겠지만. 자, 그리고 연보성 선수도 역시 앞마당까지는 가져간 그림이에요. 자,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뒤쪽에서 올리고 있어요. 들어와라. 들어와봐라. 그랬던 것 같아요. 뒤쪽에 머리들이. 자, 무서워서 저걸리 못 들어갑니다. 아유, SCV 정찰은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보성.
중간에 있는 해처리를 네. 레어를 올렸어요. 잠깐이라도 테란을 뭐 테란 머리를 복잡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 본진 해처리 위쪽에 SCV가 있었으니까. 근데 뭐 금세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럼요. 그걸 좀 감안한 그런 빌드를 써야겠죠. 연구소 선수도 그냥 무한정 레어 안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여쭈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괜히 또 낮에 경기를 봤다면 최준처럼 잘 처리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좀 전에 경기가 항상 또 선수들을 신난하게 하거든요. 네. 선수들 혼란스럽게 하는 네.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많아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김창선 해설위원이 좀 심란해 하는 것 같고 선수들도 다 심란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심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가능성은 있어요. 네. 사람마다 또 성격도 다르고 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자, 예를 들어서 예. 테란이 6시 자리 싫어하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게 싫다는 그런 그쵸, 그쵸. 때문에. 근데 저는 예.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테란들도 많이 그런 걸 알고 놀랐고요. 그런 말입니다. 네. 자, 정찰 드디어 이제 끝이 났고 스파이어 올렸고 입구 쪽에 성큰 준비도 하고 있어요. 박태민. 자, 역시 연보성도 초반 병력들 뽑아냈고요. 이 분위기로 가면 좀 전 히치하이커에서의 악몽이 떠오를 텐데 말입니다. 박 연보성 선수가. 아니, 첫 네. 경기에서는 저그가 병력을 풀로 뽑아낼 수 있게끔 너무 아무런 테란 입장에서 공격도 없었고 해준 게 없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예, 롱기누스 맵은 본진의 미네랄 열덩이가 작용을 크게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그가 전투를 아무리 잘해도 정말 머린메딕이 쏟아져서 결국에 가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이런 분위기로 보통 갔거든요. 그래서 완전 저그 초화물 맵이라는 말이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렇게 추가적으로 멀티 하나를 더 하지 않으면은 쓰리캐스 확보를 하지 않은 저그가 힘들기 때문에 멀티 하나를 더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러나 중반까지 쏟아지는 테란의 이런 한 덩어리에 센터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 멀티는 보통 밀리고 막 이런 그림이었던 건데 저그가 쭉 밀릴 때의 그림이 네? 요즘은 저그가 전투를 잘하는 건지 뭔 운영을 잘하는 건지 그 타이밍에 잘 안 줘요. 그러게요. 싸움을 피하던지. 예. 자, 그런데 박태민도 말씀하신 12시 멀티 가져가면서 지금 스리캐스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하여튼 초창기에 저그가 굉장히 이 맵에서 테란 상대하기 힘들어하고 그랬던 시절에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흘러가면 저그가 지겠거니 하는 느낌으로 경기를 보게 되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자, 저글링 그리고 뮤탈리스크까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오면 그런데 파이어맨 때문에 뭐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살짝 이거 낚시 아닌가요? 살짝 저글링 아니네요. 예. 더 위쪽으로 빠져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12시 쪽 멀티 하는 것까지도 정찰이 된 듯합니다. 뮤탈이 생각보다 적은 숫자일 수도 있고요. 이 박태민 선수가 네. 히치하이커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히치하이커에서는 그 주역이 러커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를 나눠가지고 살살 어떤 기동력을 발휘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박태민 선수가 보면 시간을 깨벌고 근데 퀸스네스도 짓고 빠르게 이 다이렉트로 하이브드로 가고 이런 그림은 아니고 멀티 하나를 더 돌리는 시간을 지금은 버는 거라고 이제 봐야겠군요. 그런데 연보성 선수가 더 시간을 주면 저그가 부국강병 하는 거 뻔하니까 일단 중앙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저글링 뮤탈. 이번엔 저그가 손해가 좀 있죠. 연보성 선수가 지금 아주 당당하게 좀 잘 저그에게 휘둘리지 않고 말이죠. 네,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거 그 사이에 오히려 민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뮤탈이 도망가면 가던 길 가버려야죠. 그럼요. 이거는 왜 뺐을까요? 중간 병력들은 뒤도 안 돌아봤어요. 원래 가던 길 갔습니다. 저글링이 빨리 녹아서 그리고 머린들이 공원 머린이라서 생각보다 뮤탈리스크가 싸움 잘 못 싸워주더라 싶어갖고 뺀 모양이기도 한데 그것도 있고 러커 나오기 전에 저 병력이 들어오면 끝난다 싶어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잠깐 괜히 가서 맞아주고 뺀 걸 수도 있죠. 네. 자, 그런데 12시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어요. 그렇죠. 어찌 생각하면 아무리 저글링과 함께 싸워졌다고 할지라도 뮤탈리스크는 그 정도 수의 탱크 머린이라고 하면은
예, 뭉쳐갖고 치고 빠지게 컨트롤을 해줄 법도 했는데 일단 네. 어쨌든 이후에 살짝 뺐거든요. 그리고 수비하기 위한 러커도 있고요. 자, 뮤탈리스도 시간 걸고 있고 덩큰 하나는 네. 아, 그러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요거 정도는 연보성 선수가 최소한 날려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예. 실패일 수도 있어요, 연보성. 네, 요거 빼야죠. 예, 여기가 그냥 저우가 무난하게 돌리게 되면 연보성은 어렵습니다. 그럼요. 예. 자, 그걸 알기 때문에 연보성도 초반 명령 가지고 여기 친 거거든요. 아, 근데 해처리를 부수기에는 지금. 예.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좀 후속 병력을 기다리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이제 러커를 최대한 여기서 줄여놔야죠. 줄여놔야 세 마리인 것과 두 마리인 것도 큰 차이 아닙니까? 네. 그 다음 머린 병력들이 왔을 때. 자, 이 병력들이 12시로 갈 건지. 그렇죠. 아, 하나 잡아놓고. 예. 저거는 왜 저걸 원보로 갔나요? 멀쩡한 게 저 우측에 있는 러커 멀쩡했는데. 자, 오히려 저글링들은 12시 쪽으로 갔습니다만 연보성의 병력들이 어느 방향으로 올라갔지? 이번엔 탱크에 베셀까지 추가됐어요. 네, 아,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그렇죠. 몰아붙이는 플레이는 좋죠. 저그가 예. 멀티를 더했으니까 그 멀티 돌아가게 냅두면 당연히 박태민 선수로 흘러가는데 헬스대 의미가 없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럼요. 예.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해서 예. 아, 이번에 근성과 그렇죠 기세로 계속 공격 퍼붓는 게 또 연보성 선수의 특징이고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항상 플레이하는 게 연보성인데 1경기는 너무 휘둘렸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예. 자, 두 번째 경기에서는 갚아줘야죠. 상대의 의도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이태균 선수의 경기나 지금 이 경기나 상당히 좀 멍군멍군하는 분위기로 아주 그냥 탱탱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네. 오늘 낮의 경기가 좀 약간 일방적으로 끝났다면 네. 아, 오늘 진짜 오늘 오후 경기는 예. 다릅니다. 예, 다른 대사 생산대 근데 저구의 특공대들이 일단 예, 빠져나가고 있고 연보성 선수가 추가 멀티를 지금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중간에 예. 죽기 버려되어 있어요. 자, 백들은 지켰어요. 그곳이 조금 위태해 보이며 예, 그리고 지금 당장 상황에서 제일 그 궁금한 거는 박태민 선수가 태크트를 올리고 있느냐는 점이거든요. 본인도 한번 지금은 아 디파일러 마운드 짓고 있네요. 네, 타이밍이 빠르고 열기 쪽에서 좀 러커 저글링을 만들어와서 양쪽에서 둘러싸야 뚫을 수 있어요. 한쪽으로는 아무리 모아도 이 좁아지는 길목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패스, 패스. 네. 낚시죠. 이거야말로 진짜 낚시죠. 그러네요. 자, 그런데 뒤쪽에 러커가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진 않고 있어요. 연보성도. 자, 베스트로 하나하나 보면서 러커, 오, 그리고 그렇죠. 오늘도 네, 드랍십까지 올라가요. 네, 이게 꼭 필요합니다. 네, 이 드랍십. 어, 지금은 드랍십은 타이밍에 드랍십. 그, 달래 들었다 녹았죠, 지금 네. 러커들 정도. 머리 남부대를 지금은 차라리 지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머리 남부대를 그냥 보내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보내려는 드랍십이지 몰래 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이 네, 방이로 네, 노비였으면은 저 정도 숫자 드론 복원하면 잘하면 잡았을 수도 지지. 있는데 예. 지지. 야, 박태민과 연보성은 이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왜? 박태민과 연보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경기 조연이었던 연보성이 이번 경기는 주연으로 올라섰어요. 자, 1승 1패를 만들면서 결국 3차전까지 끌고 가는 연보성입니다. 그럼 예, 좀 평범하게 이런 형태로 진행해보죠. 확실히 좀 예, 그 번진미나를 열성이가 초중반까지 작용하는 예, 이게 좀 크긴 크네요. 예, 역시 저